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네, 남혜영입니다. 6월, 네, 21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고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방금 해설 강의, 수학 영역 해설 강의를 촬영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총평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는 날은 되게 장시간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예, 좀 많이 힘이 빠졌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휴식 좀 취하시고 예, 에너지 보충 좀 하시고 그러면서 예, 총평 한번 보시고 해설 강의도 보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한 6월 학평에 대한 총평의 내용은 문항별 이제 유형. 문항별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네, 첫 번째 볼게요. 이번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항들을 좀 보면 뭐 2점, 3점짜리 문항 자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딱딱 물어봤다 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어 아실 수가 있으니까 4점을 위주로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19번이랑 30번, 이번 연도에 출제됐던 19번이랑 30번은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원래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난도 문항이 거의 대부분 포진을 하는 위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6월 학평에서는 21번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번이랑 30번이 오메가, 뭐냐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잖아. 궁극적으로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허근. 그래서 얘가 근의 공식 이용해서 직접 구해봐도 2분의 마이너스 1 풀만 루트 3i. 자, 요 i에 대한 그래서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두 문항에 출제가 됐어요. 19번이랑 지금 30번. 자, 요렇게. 그리고 15번, 17번, 26번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생활 문제, 17번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 문제. 그래서 내가 식을 세워가지고 그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야. 그래서 그 x에 대한 2차식을 완전 제곱골로 묶어서 2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 지어지는 문제가 15번이랑 17번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 26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해당되는 정의역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했던 거지. 대칭축이 어딨지? 아래로 볼록인가? 위로 볼록인가? 그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바뀌죠. 그래서 아 위로 볼록인 2차함수였어. 대칭축이 여기야.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자 여기가 최대값이 되더라. 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됐던지 간에 15번, 17번, 26번이 2차함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였다. 21번 자 제가 이번에 6월 학평 21번이 좀 어렵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추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범위가 막 되게 넓지가 않고 되게 좀 좁잖아요. 범위 자체가 지금 6월 학평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추론형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그리고 또 많이 중요하고 21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얘가 근데 객관식의 문제잖아. 기역리엔 디귿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의 문항은 사실 잘 못 푼다고 해도 정답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단답형이라면은 모르면은 정답을 못 쓰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답류라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역리엔 디귿을 찾는 문제였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추론에 관련된 문제였다. 29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추론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직선이 막 움직이면서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지금 고1 때는 딱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물어보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게 학년이 높아지면 자 29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엄청 이렇게 뭔가 범위를 늘리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29번과 같은 문제의 유형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27번은 복소수 주기성. 작년 6월 학평에 30번의 문제, 최고난도의 문제가 이렇게 뭔가 복소수의 어떤 주기성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기성,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27번에 출제가 됐고요.
16번과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예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다항식,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1학년도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아 이런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구나를 또 기억할 수 있고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문항들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여기 파트 2차 방정식 2차 함수 추론 파트 2차 함수와 직선 추론 파트 자 그래서 요 여기 있는 문항들은 꼭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학년 요만큼 지금 시험 봤잖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다뤄봐라 라고 하는 부분은 밑바탕 베이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예, 소지가 있는 문항들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등급컷은 사실 등급컷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성적표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채점 결과로 그냥 매긴 등급컷이고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1, 2, 3등급까지 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컷은 그냥 궁금해 그런 친구들 한번 보시면 되고 수학 등급컷은 지금 1등급컷 88, 2등급컷 76, 3등급컷 65로 일단은 집계가 되어 있고요. 확실하지 않아요.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등급컷이다 라고 정도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6월 학평을 우리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이 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그쵸?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온 거야. 이번에 너무 잘 본 거야. 너무 잘했지. 예, 너무 잘했어. 칭찬해. 점수가 막 잘 나왔고 그다음 문제 푸는데도 막 너무 예, 잘 풀리는 거죠. 이러면 정말 너무너무 칭찬하고 본인 스스로도 예, 만족감이 되게 많이 느껴질 거야. 그런데 못 본 친구들 있죠. 이제 뭐 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많이 힘들었어. 등급이랑 점수가 잘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뭐 6월 학평 시험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문항들은 보셔야 되고 자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푸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할 시즌이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예, 6월 학평의 총평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예, 이제 충남 몸, 네, 정신, 자, 요거 에너지 보충 좀 하시고 우리 기말을 위해서 예, 슬슬 준비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너무나 많았습니다.